똑똑하게 링크할 시간. 안녕하세요. 똑똑 위클리 시즌2의 신하영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날이 추워지다 보니 피부가 건조해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우선 피부 보습을 위한 적절한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에서 21도, 습도는 40%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고요. 샤워나 목욕을 하고 난 뒤에는 물기가 마르기 전인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자외선 UVA는 겨울에 더 강력하기 때문에 최강 한파에도 선크림 꼭 발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의 위클리 이슈부터 링크해볼까요? 링크 3.0 사업단의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이번 주도 링크 3.0 사업단의 노력과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대학 연합 창업 콘테스트에서는 마산대학교가 상위권을 휩쓸었는데요. 치의생과의 허혜린 학생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레진과 광중합기를 하나로 합친 올인원 일체형 광중합기 케이스 스텝업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직접 제가 보고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과 치과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제 목표를 창업적 구조로 구체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창업적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어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이로써 허예린 학생의 아이디어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물리치료과의 이상호, 조승민, 최기훈 학생은 요양보호사가 무거운 환자도 번쩍 들 수 있는 의료용 무동력 슈트 아이템을 고안해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번 경진대회를 뜻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제 조열래 교수님, 그리고 멘토님, 최영우 멘토님에게 정말 많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음도 대회가 또 개최가 된다면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해서 대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연하게 아이템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창업의 절차를 알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제3회 디지털 창업 경진대회에서도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목포대학교 전기 및 제어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은규 학생이 과팅 중개 플랫폼을 제안해서 대학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 맛뜻은 오직 대학생들만을 위한 미팅 앱으로 3대3 이상의 미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체 미팅이 매칭이 잡히면은 저희는 소상공인에게 인수인계하게 됩니다. 대학가에 있는 소상공인 술집도 저희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팀으로서 다른 팀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더 많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AI 기술로 메뉴판을 읽어주는 아이템, 캠퍼스 내 동행 매칭 합승 앱 아이템 등도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전국 59개의 전문대학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도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영남이공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과 학생들로 구성된 캡스랍팀이 AI 기반 교통약자 대중교통 탑승 지원 시스템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무엇보다 영남이공대학교는 2020년과 2021년에 대상, 2022년엔 장려상,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링크 3.0 사업단과 지역의 노력도 이어졌는데요. 경성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영도구청, 중구청 등 부산 지역 16개 구군 단위 지자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지역 밀착형 지산학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경성대학교의 특화 분야인 인문사회예술 및 영상문화 콘텐츠를 통해 부산의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중구청 일자리 지원센터 확장 이전과 청년센터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중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 영상을 위클리 게스트에서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지난 5화에서 대전보건대학교와 아름덴티스트리가 진행했던 대전 지역 대학 전문인재 현장 견학 기억하시나요? 이번엔 우송정보대학이 주식회사 비전세미콘과 대학 전문 인재 우수기업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주식회사 비전세미콘은 우송정보대학의 우수산학협력기업체임과 동시에 현장 실습 교육과정 참여,
산업체 전문가 특강 등 활발하게 산학협력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송정보대학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그리고 스마트 기계 정비반 재학생들은 기업의 시설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 우수 기업인 비전 세미콘 현장 견학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시설을 둘러보며 기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 중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비전 세미콘의 입사 지원까지 생각하게 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대학교는 창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전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2023년 청년 진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소셜벤처 유니버시티의 후원으로 조성된 대전대학교의 창업 카페 앤 갤러리. 여기엔 창업 동아리실, 스타트업 세미나룸, 아이디어 스페이스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창업 학부의 교과 수업, 창업 동아리 제품 플리마켓, 교원 창업자 제품 홍보, 작품 전시 갤러리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전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대전광역시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링크 3.0 사업을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위클리 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성대학교 김혜린 학생, 영남이공대학교 이원준 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대학교 글로컬 문화학부 재학 중인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영남이공대학교 소프트웨어 콘텐츠 계열 재학 중인 이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김혜린 학생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성대학교 링크 3.0 사업단과 영도구가 함께하는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콘텐츠를 직접 촬영하고 또 편집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자, 일단 어떤 콘텐츠였는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이 이번에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한 콘텐츠는 2023 글로벌 영도 커피 페스티벌 이 주최되는 홍보 콘텐츠였는데요. 하지만 영도 커피 축제 홍보와 더불어서 영도의 자연스러움이 묻어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요즘 좀 1분 이내의 릴스나 쇼츠가 좀 대세이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좀 중점을 맞춰서 지루하지 않고 조금 속도감 있게 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게 보여요.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고 트렌디하면서 또 소개될 내용은 또 다 소개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콘텐츠인지 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또 단독으로 한번 입수를 해봤습니다. 자, 그 완성본 함께 보고 가실까요? 우리는 안전히 아미르 공원에 도착했어. 커피 페스티벌 들어가니까 안내부스에서 리유저블 컵을 무료로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리유저블 컵을 들고 커피를 시음하러 갔어. 우리는 다양한 부스를 천천히 둘러보며 고소한 커피부터 산미가 있는 커피까지 다양하게 시음해보았어. 다양한 커피 부스에서 시음하고 다양한 원두를 즐겼는데 전부 다 무료로 시음해서 부담 없이 즐기고 올 수 있었어. 잠깐 쉬려고 힐링 빌리지에 향했는데 아니, 너무 이쁘잖아. 잔잔한 노래도 나오고 해먹이랑 오두막 텐트도 많아서 진짜 힐링하기 딱이었달까? 이런 거 보면 진짜 가고 싶다. 저 분명 커피 마셨거든요. 커피 또 마시고 싶어요. 막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진짜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한 거잖아. 이런 반응이 나온 거면.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부러운 게 요즘 감성이 딱 담겨있는 영상이라서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전문가는 아니시고 학생이잖아요. 근데 학생으로서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고 이런 거 좀 힘들지 않았어요? 제일 힘든 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콘텐츠를 영상에 그대로 담을 수 있을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갈피를 좀 많이 못 잡아서 촬영했던 곳을 세 번은 이상은 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원들이랑 계속 촬영이랑 회의랑 반복을 하다 보니까 좀 팀원들도 저도 좀 지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촬영을 하러 나가면 다양한 업계 종사자분들 만나면 인터뷰를 너무나도 이제 흔쾌히 응해주시고
또 오히려 응원도 해주시면서 커피나 빵을 이제 무료로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수고한다고. 네네.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카페 이렇게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혼자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서로의 끼니와 서로의 휴식을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챙겨주다 보니까 더 힘이 났었고, 촬영 장비나 이런 소품들도 이제 다 도와주셔서 경성대 링크 상공 사업단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 말고 또 다른 콘텐츠도 또 제작을 하셨다면서요? 네, 영상이 좀 세 편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커피 축제뿐만 아니라 이제 영도에 국립해양박물관이라고 거기에 모습도 담았고, 그리고 영도에 있는 초대형 오션뷰 카페가 있어요. 거기도 담았고, 영도에 힘열 문화마을, 그리고 부산항대교 뷰를 야경으로 볼 수 있는 신기산업 카페까지 저희가 진짜 알차게 담았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큰 바람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우리 김혜린 학생은 콘텐츠 제작 관련 스펙 을 쌓을 수 있는 거고, 영도구 입장에서는 지역을 위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고 또 홍보도 되고, 정말 일석이조의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김혜린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번에는 이원준 학생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 전에 2023년 링크 3.0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먼저 축하부터 해야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대회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각종 대회에 나가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제 실제로 지하철을 탑승하면서 그 혹시 블랙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엄격한 기준과 자산 기준과 네, 엄청난 연회비를 내야지. 네. 하지만 돈을 내도 아무나 발급 못 받는 그 카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블랙카드는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 다채로운 혜택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객이 블랙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본 아이디어의 이름을 블랙카드라고 하였습니다. 그 블랙카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저희 아이디어는 휠체어 이용객이 개찰구에 카드를 인식을 먼저 시키면서 작동을 하는데, 개찰구에 AI 카메라를 설치해서 AI 카메라가 휠체어 이용객이 탑승하는 것을 판별을 하게 되면은 휠체어 이용객이 탑승을 몇 번 칸에서 해야 이제 빈자리가 있고 어디서 해야 좀 더 가까운 휠체어 탑승객인지 유도를 하도록 하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식을 시키면은 지하철 내부에서 이제 지하철 휠체어 탑승객이 탑승하는 곳에 AI 카메라가 해당 구역을 바라보면서 휠체어 이용객이 있으면 이제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데, 사람이나 짐 혹은 자전거 등이 위치해서 이용을 못하겠다 하면은 지하철 안내 방송 혹은 이제 바닥에 LED를 점멸시키면서 네, 양보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지하철 타면 사람 많은 시간대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혹은 모르고 좀 휠체어 전용 좌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휠체어 이용객이 탑승할 때 자연스럽게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일반 승객도 그렇고 또 휠체어 이용객도 서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참신한 작품을 만드는데 혹시 영남이공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의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재료 같은 거를 실제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좀 짧은 시간 안에 작품의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좀 많았는데, 저희 영남이공대학교 공학센터에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무료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서 내부 장소를 또 협찬을 받아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잘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원준 학생 아이템이 하루빨리 시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너무나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두 분 목표나 계획 있으면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영상으로나 사진으로나 담아서 많은 사람들과 저의 감정을 좀 공유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저의 삶을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링크 사업단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메이트라는 회사의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재직 중입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전공 심화 과정 통해서 이제 학사 과정 취득하고 또 이제 대학원에 가면서
일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더 전문 지식을 쌓아서 이제 회사에서도 좀 필요한 인재가 되려고 합니다. 자, 두 학생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부산 영도구 그리고 이원진 학생이 제작 중인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혜린 학생 그리고 이원진 학생 오늘 톡톡 위클리 시즌 2 위클리 게스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똑똑 위클리 시즌2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알찬 링크 3.0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링크예요.